안녕하세요. 파리언니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바다 방출에 대한 프랑스 현지 언론 반응 영상 시작합니다. 일단 주요 언론 3사의 기사를 말씀드릴 텐데 먼저 르뽕지는 후쿠시마의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것에 대한 논쟁이라는 기사를 내보냈고요. 르 피게로지는 일본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로 방출해야만 한다고 발표했다 라는 제목의 기사를 어제 저녁에 내보냈습니다. 또한 프랑스 주요 TV 매체죠. 프랑스 인포에서는 후쿠시마 태평양 바다에 오염수를 버리는 것에 대한 일본의 환경성 장관의 발표와 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부인이라는 기사의 제목을 일제히 내보냈습니다. 언론 리뷰와 함께 끝부분에는 프랑스 현지 네티즌들의 반응까지 몇 건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영상은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는 것에 대한 프랑스 현지 언론 기사를 직역해서 외신이 어떻게 보도하고 전 세계인이 어떤 기사를 읽는지 알고 있자는 취지에서 만든 영상입니다. 제 생각은 많이 들어있지가 않고요. 최대한 원문을 직역하여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영상입니다. 또한 전문 영어는 사전을 찾아가면서 번역을 했지만 다소 미비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자, 일본 정부 관료의 입에서 처음으로 이 바다에 방출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나와서 그게 이제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2020년 도쿄올림픽을 치를 만큼 안전한가? 자, 현실과 그것을 홍보하는 일본 정부의 그런 내용이 많은 괴리가 있었고 지금까지 아베는 잘 통제하에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자국에서 방사능을 처리를 하지 못하고 바다에 방치한다. 자, 루포항제에서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것에 대한 논쟁. 일본 환경성 정관은 바다에 방사능 오염수를 버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이를 부인했다. 후쿠시마에 저장된 수백만 톤의 트리티움, 삼중수소 오염수로 무엇을 해야 할까? 일본 환경성 정관은 처음에는 2011년 3월 쓰나미로 인해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 저장된 삼중수소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 내용은 장관의 윗선은 즉각적으로 부인을 하였다. 하라다 요시아키 환경성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바다에 버리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기자들에게 말하면서 본인의 개인적인 생각이며 정부 내각이 신중하게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가 요시히데 정부 대변인은 수요일에 하라다 장관의 발언은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며 하라다 장관은 오래전부터 기획한 아베 신조 총리의 내각 개편 시에 떠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후쿠시마 방사능 시설에서 나온 수백만 톤의 물이 든 탱크의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것은 수년 전부터 고려된 사항이다. 2016년 일본 산업부에서 위임한 한 전문가위원회는 시간이 많이 들고 비용이 훨씬 많이 드는 다른 가능한 방법이 있지만은 오염수를 바다에 투척하는 방법이 가장 빠르고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메티 위원회는 오염수를 희석한 후에 바다에 버리는 방법은 7년 4개월이 소요되며 34억 엔이 들지만 다른 방법들은 10에서 100배 이상의 비용과 8년에서 13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고 발표했다. 자, 다음은 피가로지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일본 환경부 장관이 말한 것은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후쿠시마 원전에서 퍼낸 물을 현장의 탱크에 저장한 후에 바다에 버리는 과정은 수년간 이미 고려된 내용이다. 2016년 일본 산업부에서 의뢰하여 연구를 진행한 전문가위원회는 다른 방사능 오염수 처리 방안들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드는 것에 비해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하는 것이 가장 저렴하고 빨리 처리할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메티사나 전문 자문단은 희석된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하는 방법은 7년 4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계산했고 비용은 34억 엔. 다른 방법도 있지만 이는 8년에서 13년이 소요되며 비용은 바다 방출보다 약 10배에서 100배 이상 더 비싸다고 밝혔다.
환경부 공무원이 AFP 통신과 인터뷰에서 말하기를 현재 상태에서 부분적으로 오염이 제거된 물의 삼중수소 및 기타 방사성 핵종의 농도가 표준 이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바다에 방류하는 것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오염수는 바다에 버리기 전에 국제 표준을 통과해야 하는데 이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오염수는 다시 여과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고 말을 했다. 이웃 국가와의 긴장. 이 결정은 8월 서울의 주한일본 대사관 외교관을 소환하여 오염수 처리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책을 묻는 등 한국을 위시로 한 주변 국가의 긴장을 불어일으키고 있다. 후쿠시마 해변의 원자력 발전소는 삼중수소 트리튬이 함유된 물을 정기적으로 바다로 방출하는데 수소 동위 원소는 분리하기 어렵고 상대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럴까요? 그러나 탭코는 이미 2018년 탱크에 물이 삼중수소 이외의 다른 오염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다음은 TV 매체 프랑스 인포 내용입니다. 2011년 3월에 핵 재난 이후에 원전의 냉각 파이프에서 100만 톤 이상의 오염수가 탱크에 저장되었다. 일본 환경성 장관은 2011년 3월 지진과 쓰나미로 심각하게 피해를 입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소유자인 도쿄전력이 태평양에 직접 방사성 오염수를 투기할 계획이라고 9월 10일 발표했다. 하라다 요시아키 환경성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오염수를 해상으로 내보내 희석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후쿠시마 재난 발생 후 탭코, 즉 도쿄전력은 원자로 연료를 냉각시키고 난 수백만 톤의 오염수를 저장 탱크에 저장을 해왔지만 2022년 이후에는 방사능 오염수를 저장할 공간이 부족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 프랑스 주요 언론에 나온 기사에 대한 네티즌의 반응인데요. 몇 가지 골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바다에 오염수를 무작정 방류하는 것은 선진국의 도리가 아니다 라고 말했고요. 오염수를 병에 담아서 올림픽 때 팔면 안 될까? 스시 방사능 소스를 찍어 먹겠네. 잘 드세요, 일본 사람들. 한국 등 주변 국가가 화를 내는 것이 당연하다. 모든 물고기와 바다 생물이 방사능의 독을 뿜게 되었으니까. 한국과 러시아는 일본산 물고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해가 된다. 한국은 일본 8개 현으로부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일본 사람도 미쳤나 봐. 수산물을 잡아서 생활하고 많이 먹는 나라에서 수산물을 죽이다니. 결국 일본인들은 구소련의 체르노빌과 같은 레벨이었군. 참을 수가 없다. 당장 유엔 긴